지금 이게 그래도 상당히 고가의. 예, 그리고 이제 토크마 글러브고요. 예. 지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제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미트다 보니 어, 좀 질감 같은 것도 그 폴팁이 지금 보시면 공이 원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좀 약간 폭이 좀 좁고 예. 해서 이제 이번에 무정부를 해서 이렇게 공을 네. 모아둘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. 물을 받아주네요. 그냥 네. 찬물인데요. 제가 쿵딱쿵딱 거려요. 새 글러브 들 때는 더 그러잖아요. 그렇죠, 사실 네. 이제 이렇게 무게를 넣으면 네. 표면에 이제 얘가 가죽이 물을 먹는 게 보일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담그는 게 아니고 네. 그냥 뭐 짧게는 1분 네. 길게는 뭐 1분 30초 그 정도만 해서 네. 조물조물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네. 위치 이렇게 물에 넣게 되면 가죽이 이제 흐물흐물 해지거든요. 네. 그럼 내가 원하는 패턴 원하는 그 볼 집을 위주로 좀 조금씩 만져주고 이런 식으로 담가놓고 네. 그리고 이제 원칙 뭐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새글러브든 이제 웹도 좀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저희 볼집 있는 위주로만 제가 예. 하고 이제 물 적시는 거는 끝내는 걸로 하고요. 이런 다음에 이제 어, 털어야 돼요 물을. 자 깨끗하게 보통 이제 맡기면은 이거 글러브 뭐 이렇게 무령부라든지 이게 맡기면 일반인들이 좀 손질하기 힘드니까 네. 맡기는데 네. 저희는 좀 이런 걸 좀 알려드린 이유가 일반인도 집에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죠. 좀 요령을 네.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. 참고하시고 이건 충분히 뭐 그 일반인들도 준비할 수 있는 장비긴 한데 한번 길각 잡는 거라든지 그거 한번 잘 보세요. 오. 훨씬 더 부드럽죠? 그럼요. 예, 예. 지금 얘는 또 사용하다가 다시 무령부를 해서 다시 잡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 글러브는 이 정도까지는 부드럽진 않지만 예. 근데 하여튼 뭐 길들이기 중에 무령부가 제일 하기 편한 작업이면서 길각이 제일 잘 나오고 건조만 잘하면 좋은 작업인데 어쨌든 미트는 무령부를 해도 작업이 어렵습니다. 힘들고 예. 각을 어느 쪽으로 일단 여기 포켓 위주로 포켓을 지금 너무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포켓 위주로 좀 각을 잡아서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웹은 뭐 잘 늘어나 있기 때문에 네. 굳이 안 하고요. 이렇게 지금 라인을 형성시켰잖아요. 네네. 요 라인을 맞춰서 이제 안에서 공이 도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. 좀 아까 들어보니까 공이 안에서 좀 논다고 해서 아 그래서 제가 포수 볼 때 공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럴 수도 있죠. 네. 우리 포수 코치님은 어떻게 각을 어떻게 잡았습니까? 네? 보시고 어머, 예. 네. 우리 또 코스 코치님이 전 코스니까 이쪽으로 잡는 걸 좋아해서 아 엄지 쪽이요? 예. 거기는 조금 넓게 예, 피고 안쪽을 좀 넓게 그리고 요쪽은 됐나요? 예, 이쪽. 그러면 여기 아, 예, 또 이제 우리 선수 프로 선수 출신 이제 코치님은 또 플레이밍도 해야 되고 예, 엄지각을 좀 중요시 하잖아요. 네. 사인야구랑 또 사인야구 선수들이 그걸 따라다가 많이 엄지 꺾여요. 예. 그래서 여기가 좀 좁는 것보다는 이걸 좀 길게 빼달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볼집을 잡을 수 있는데 안쪽을 여기서 누르면 안 되니까 좀 더 여기 넣고 이건 좀 넓게 해서 이런 느낌 되게끔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좀 때려주는 역할을 좀 해서